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부터 보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마음은 영혼을 운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마음을 통해 그 영혼을 운전하도록 그런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즉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심장과 폐부는 그 당시에 인간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장기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경에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창구이며 또한 마음은 영혼을 운전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묻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며 또 우리는 타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타락의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혹하고 미혹에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해 보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자. 너무 간단한데요. 이것은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기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지만 인간의 방법을 쉽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입니다. 본문에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그 행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의 행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또한 기도에 그 습관을 늘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주인 삼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함을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